더불어민주당 허윤정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지금 급한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을 하루빨리 검사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방역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고비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굳이 지금 방문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은경 본부장을 붙잡고 비공개 면담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면담 후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발발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바쁜 정은경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초를 다투며 일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방역 업무에 방해가 될까 대통령도 방문을 자제하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것도 모자라 총괄 책임자의 시간까지 빼앗으며 면담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질병관리본부 방문이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 것인지 공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